자, 이번 시간에는 2015년 1회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가칭 영진산업은 전국적 500여 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IT 부품 제조업체이다. 그래서 부품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귀하가 속한 영진 데이터에 의뢰하였다 해서 내용이 쭉 나왔네요.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진산업은 전국 500여 지사로부터 매일 쏟아지는 데이터 양이 아주 방대하였다. 이러한 대용량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 실시간 분산 처리를 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1번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빅데이터라고 해요. 빅데이터. 자, 그러면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관리 방법과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빅데이터 형태예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기존의 단순한 어떤 숫자, 문자 이런 걸 벗어나서 뭐 영상이 됐던 또는 이미지가 됐던 다양한 형태의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요. 빅데이터. 자, 우리 SNS로 뭐 밴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SNS 있잖아요. 거기에 누구나 거기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매일매일 새로운 자료도 올리고 그림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짧은 시간에 발생이 되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발생이 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빅데이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현재 스마트 기기의 빠른 확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SNS의 활성화, 밴드라든지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물 네트워크의 확대로 데이터 폭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나 정부 포털 등이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은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와서 영진산업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자재관리 시스템은 물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 스트림, 대용량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건요,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문자, 이미지, 그 다음에 뭐 동영상, 소리 뭐 이렇게 보고 듣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되고 전송을 할 때는 비트 형태로 모든 게 표현이 되고 전송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비트 형태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전송하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그래요.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흐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스트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인 이것을 개발하기로 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 간단히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데이터 스트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약자로는 DS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될 때 비트 형태로 전송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스트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DSM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DSMS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귀하는 부품의 거래 이력인, 주문 릴레이션을 설계하고, 주문번호와 부품번호의 속성을 기본키로 가지는 복합키로 구성한, 주문 릴레이션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문 릴레이션인데요. 이 주문 릴레이션을 보니까 이 주문번호와 주문번호하고, 그 다음에 제품번호, 이 두 개를 복합키로 해서 기본키로 지금 설정한 그런 형태입니다. 알았죠? 주문번호와 제품번호를 두 개를 복합키로 해서 기본키로 지금 설정된 그런 테이블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아래 쭉 읽어봐 주시고요. 자, 쭉 내려와서 괄호 3번 부분을 한번 보면, 또한 데이터의 중복은 릴레이션을 조작했을 때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하고 조작을 하고 할 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현상,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3번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릴레이션의 데이터를 삽입, 삭제, 변경할 때 발생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부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제품번호 500,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뭐 Y11, 거래처 지역은 부산인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기본키인 주문번호가 없기 때문에 입력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삽입 뭐라고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주문 릴레이션을 보면 주문번호와 제품번호가 복합이 된 기본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삽입을 하려면 주문번호와 제품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가령 새로 삽입하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제품번호가 있고 거래처 코드가 있고 거래처 지역은 있는데 주문번호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주문번호가 없기 때문에 삽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삽입 뭐라고 한다 이거죠. 또 그 아래 읽어보면, 자, 또 읽어보시면, 또 주문번호 1409를 삭제하게 되면 거래처 코드인 Y09도 Y09의 정보까지 유실되는데 이러한 것을 삭제 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중복은 갱신 이것도 발생시키는데 주문번호 1568 제품번호 200 부품의 단가를 560에서 300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주문번호가 1568이고 제품번호가 200이면 요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단가가 지금 현재 부품 단가가 560인데 얘를 300으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를 300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 제품 번호 200이라고 하는 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두게 되면 그러면 결국 제품 번호가 200인 것, 요거에 대한 단가가 560인지 300인지 하나만 수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혼동이 오잖아요. 이런 것을 갱신 뭐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이테이블에서 삽입을 하려고 했더니 발생되는 문제, 삭제를 했을 때 발생이 되는 문제, 갱신을 하려고 했더니 발생이 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상, 어노말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상의 종류도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어노말리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요. 자, 위 주문 릴레이션에서 주문번호와 제품번호는 주문 수량을 결정하는 결정자이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복합이 돼서 기본키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 내용은 뭐를? 주문 수량, 요거를 결정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문 날짜는 주문 번호의 종속대는 무엇을 갖고 있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주문 날짜는 또 주문 번호만 알아도, 그러니까 주문 번호에 따라서 주문 날짜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주문 번호 하나만 보고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테이블을 보니까 원래는 주문 번호와 제품 번호 이 두 개의 복합키가 기본키가 돼서 하나하나의 속성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 기본키 중에 하나인 주문번호만 알면 주문 날짜를 알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키인 일부 속성에 대해서 종속이 된 관계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본키의 일부만 가지고 일부의 일부 속성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부분함수 종속에 대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부분함수 종속이란 어떤 릴레이션 아래서 속성 y가 다른 속성 집합 x에 대해 함수적 종속이면서 속성 집합 x의 진부분 집합인 z. 자, 여기에도 종속관계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한다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함수 종속이 발생하게 되면 5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릴레이션을 분해해서 이를 해결한다. 자, 여기는 이제 정규화에 관한 문제예요. 정규화. 그러면 정규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규형, 정규화되는 과정을 보면 1정규형, 2정규형 해서 쭉 있죠. 그죠? 그래서 1정규형은 뭐예요? 1정규형은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이 되도록 분해하는 것. 이게 1정규형이고, 1정규형을 만족하면서 부분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를 해서 완전함수 종속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2정규형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문제 5번이 여기에 대한 거예요. 이런 부분함수 종속 관계가 발생을 되었을 때 이거를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2정규형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죠. 알았죠? 자, 그리고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BCNF라고 하는 것은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관계를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정규형은 다치 종속 관계를 제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5정규형은 조인 종속 관계를 제거를 하는 거,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부분함수 종속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의 답은 2정규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6번 부분을 보니까요. 자, 6번에 이러한 내용이네요. 6번을 보니까, 자, 부품 릴레이션은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가 성립이 된대요. 그래서 3정규형도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행적 함수 종속이란 뭐냐?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는 게 뭐예요? 이행적 함수 종속의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네요. 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B, 그 다음에 C가 있을 때, A를 알면 B를 알 수가 있고, B를 알면 C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A를 알면 C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 즉, B는 A의 종속이 되어 있고, C는 B의 종속이 되었을 때, C가 그러면 A의 종속이 되는 관계. 이게 바로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거였을 때, 뭐 어떻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됐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1회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 뭐 비교적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